이렇게 이렇게 찍어. 근데 외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라질은 이제 안녕하세요, 한국 여자 소연입니다. 뚜두맨 공보세스 봉 오지보 빨랄 우마 물레르 꼬리아나 아시아 소브리 물레르 브라질레라스. 자, 오늘은 한국 여자가 생각하는 브라질 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제 브라질 여자 생각하면은 이제 몸매, 취향,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할 건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저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안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표정이 풍부해요. 이제 표정이 어떻게 풍부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눈이라 생각할게요. 막 이야기를 해, 상대방에서. 너 싸, 진짜? 오, 막 이렇게 표현이 되게 많아요. 표정도 많고. 막 왜 그랬어? 진짜 그랬어? 오, 이렇게 표정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너싸라는 표현이랑 메우데우스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아니면 이제 친구들 이렇게 청바지 입은 걸 보면은 라인 자체가 예뻐요. 이게 엉덩이가 이렇게 좀 볼륨감이 있어서 확실히 청바지를 입어도 태가 이렇게 이쁜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막 마른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브라질은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 육감적인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브라질에 섹시한 여자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여자니까 외국 사람이긴 하죠. 세 번째, 낯가림이 없어요, 진짜. 처음 만난 자리라도 아니면 본 지 얼마 안 돼도 한 진짜 몇 번 만난 친구처럼 대해줘요. 나 얼마 전에 브라질 친구를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진짜 한 번 만난 자리인데 되게 급격하게 친해졌어요. 그 친구도 그렇고 몇 명의 친구들도 보면은 친근감이 있고 낯가림이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낯가림 있는 친구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번째, 브라질 이제 여자친구들은 칭찬을 서로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서 너 오늘 예쁘다, 뭐 너 오늘 괜찮다, 뭐 너 오늘 스타일이 괜찮다, 이런 칭찬들을 정말 진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서로 만나면 그냥 되게 칭찬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다섯 번째는 이제 브라질 여자 친구들은 섹시한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귀엽고 예쁘고 청순한 거 이런 것보다는 섹시한 쪽을 좋아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다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청순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귀여운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이쁜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뭐 섹시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분야로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라질은 이제 섹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1순위인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예쁜 걸 좋아하는 게 1순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재밌는 게 한국 이제 남자들은, 저의 남사친, 남자친구들은 이제 막 야, 여자 좀 소개해줘. 어떤 스타일? 예쁜 스타일. 그리고 만약에 야, 나 언니 있잖아 이러면은 예뻐? 너희 언니 예뻐? 너희 누나 예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 이제 친구 만나러 갈 거야, 친구랑 밥 먹기로 했어, 야 너 친구 이쁘냐? 이렇게 이쁘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거의 대다수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 이쁘다는 기준은 서로 간에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내가 이제 브라질 친구한테 막 너 되게 귀여운 것 같다니까, 자기는 귀여운 것보다 약간 섹시한 게 더 좋대요. 그래갖고 한 두 명 친구가 그랬어요. 나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제 한국 친구들은 이제 이쁜 걸 더 좋아하는데, 외국 친구들은 이제 이쁜 것보다는 섹시한 걸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말 있었어. 아시아권 애들은 이제 청순하고 이쁘고 귀여운 거 좋아하니까 사진 찍을 때가 막 이렇게 이렇게 찍어. 근데 외국 사람들은 막 입술을 막 이러면서 막 섹시하게 이렇게 찍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했어. 따라는 못하겠지만. 그 여섯 번째, 브라질 여자친구들은 눈썹이 되게 좀 진한 편인 것 같아. 눈썹 문신한 친구들도 봤는데 눈썹이 되게 진했고,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하는, 이제 메이크업 하는 이제 유튜버들이나 이제 브라질 친구들 보면은 눈썹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 아, 브라질은 눈썹 진한 거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일곱 번째, 얼굴보다는 몸매. 이제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몸매보다는 얼굴을 더 관리를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피부 관리든 뭐 이제 성형 수술이든, 뭐 나도 쌍꺼풀 수술은 했긴 했지만 저 쌍꺼풀 수술밖에 안 했어요.
브라질은 이제 얼굴을 성형하는 것보다는 몸매 성형을 많이 하고 인기가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얼굴 성형보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 브라질 여자분들이 이제 얼굴보다는 몸매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솔직해. 한국은 이제 나이가 위아래가 있어요. 처음 만나도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볼 거야 아마. 이제 나이를 신경 쓰는 문화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브라질은 나이를 아예 안 따지잖아. 뭐 내가 30대인데 내 친구가 20대야. 근데 20대가 나한테 막 말해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여긴 나이를 안 따지니까, 위아래가 없으니까, 그냥 다 친구니까. 한국은 이제 나보다 나이가 좀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싶잖아. 그러면 아 어리니까 말하면 좀 예의가 없어 보이겠지? 참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무례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브라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나보다 10살 어린 친구든 나보다 10살 많은 친구든 뭐 상관없이 되게 솔직하게 자기의 주장을 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장단점이 있다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한국 여자가 브라질 여자 하면은 떠오르는 것 같아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끝까지 보는 거면은 재밌어서 본 거겠죠? 그러면은 까먹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